블링이들. 블링이들, 제가 그동안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화장품을 많이 구매했었다고 했잖아요.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건 진짜 꼭 영상에서 먼저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뜯지도 않은 새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활용해서 백화점 명품 화장품을 쓴 것답게 좀 고급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을 사용해줄게요.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약간 흐르는 제형의 묽은 선크림인데 거의 선 에센스 느낌으로 엄청 촉촉하게 펴발리면서 톤업이 약간 되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예전부터 사용했던 선크림인데 요즘에는 메이크업 할 때 밀리는 선크림이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장할 때 안 밀리는 선크림으로 정말 유명했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감도 주다 보니까 화장을 잘 먹게 해줘가지고 예전부터 너무 좋아해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이제 피부 베이스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재구매한 입생로랑 엉크르 듀포 쿠션을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명품 브랜드 쿠션은 진짜 오랜만에 구매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두 번이나 하나는 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나는 이사 가다가 비싼 명품 화장품들만 이렇게 모아둔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서 한동안 백화점 브랜드에서 구매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슬슬 다시 구매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무슨 쿠션을 구매할까 진짜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이 쿠션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제 초창기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보였었는데 컬러랑 피부 표현이랑 커버력까지 다 두루두루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창 썼을 때랑 케이스도 좀 달라요. 뭔가 딱 생모랑 백 같은 가죽 재질의 디자인이거든요. 더 고급지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고 싶었어요. 특히 쿠션은 우리가 명품 브랜드 쿠션 많이 사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수정 화장용으로 이렇게 쿠션을 열면 퍼프랑 퍼프 뚜껑에도 이렇게 각인이 새겨져 있고 저는 10호가 제일 제 피부톤에 잘 맞고 백화점에서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쿠션 호수 중에 제일 밝은 10호를 구매했고요. 이 입생로랑 쿠션을 선호하는 게 일단 피부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컬러가 딱 제 피부에 너무 찰떡이잖아요.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이거는 커버력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제 얼굴에 핏줄이 많이 비춰가지고 좀 얼룩덜룩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살짝 기미 같은 것도 있는 편이라서 커버력이 있는 쿠션을 선호하는데 딱 적당하게 커버가 되는 게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다른 쿠션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될 때 백화점에 가서 한번 다시 구경해보려고요. 블링이들이 써보셨던 쿠션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이게 완전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촉촉한 광이 돌면서 세미매트한 마무리예요. 블링이들이 이번 편은 가격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가격까지 같이 여기 정보에 띄워둘게요. 제품 정보 나올 때. 그리고 파우더는 맥에서 구매해봤는데요. 이렇게 가로 타입의 루스 파우더인데요. 맥 스튜디오 픽스 프로 세트 플러스 블러 웨이트리스 루스 파우더예요.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헷갈리는데요. 이게 컬러가 4가지인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로지핑크 컬러를 골라봤고요. 빨리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안에 털로 되어 있는 융퍼프가 들어있어요. 엄청 부드러운 극세사모 같은 느낌이에요. 촉감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뜯으면 안에 그물망이 있어요. 이걸 이대로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비빈 다음에 저는 사용해주거든요. 얼굴에 톡톡톡 얹어서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제가 구매한 로지핑크 컬러는 살짝 핑크톤이라서 피부 톤업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얼굴 톤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서 피부를 블러리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모공 없이 예쁜 피부를 만들어줘요. 이게 같이 내장되어 있는 퍼프랑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는 아주 바싹 마른 매트함이 아니라 안쪽이 좀 촉촉하면서 겉에 번들거리는 유분감만 딱 잡아준 느낌이라서 되게 피부가 편하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파우더 고민하고 있는 블링이들한테 이 파우더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아이브로우는 바비브라운에서 구매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것들 중에서 엄청 마음에 들었던 아이브로우들 중에 하나가 바비브라운이거든요. 9호 슬레이트 컬러예요. 이 아이브로우가 굵은 거랑 이렇게 얇은 거랑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얇은 펜슬로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얇은 걸로 구매했고요. 써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애쉬빛이 강한 브라운 컬러예요. 약간 소프트한 톤 계열, 뉴트럴 계열.
이런 컬러들이 유행이고 사람 피부에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 이 컬러가 딱 자연스러우면서 색상도 적당히 밝아가지고 매트한 브라운 컬러로 염색하신 분들이나 자연흑발모이신 분들한테도 좀 되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컬러예요. 저는 좀 연필같이 그려지는 걸 좋아하는데 연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느낌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발려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린 거를 브러쉬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훨씬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요. 제가 컨투어링 제품은 뭘 써볼까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백화점 브랜드 쉐딩 컬러가 없거든요. 거의 다 외국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브론저 느낌으로 붉은기가 엄청 강하거나 아니면 약간 주황빛, 노란빛이 강한 컬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쉐딩은 그냥 제가 늘 쓰는 삐아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은근 음영감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목구비에도 또렷해지게 강조를 해줄게요. 얼굴 외곽도 같이 쓸어주고요.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맥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맥이 아무래도 색조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도 되게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구매한 이 팔레트는 좀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쉐이드예요. 너무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구매해봤고요. 무엇보다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꼭 갖고 싶었어요. 먼저 하이티 컬러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스킨톤이랑 굉장히 유사한 컬러인데 이거는 그냥 베이스 바를 때 블렌딩이 잘 되도록 기초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쉐이드를 사용해주기 전에 먼저 펄 섀도우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무슨 제품이냐면요. 어반디케이 문더스트 섀도우 팔레트 스페이스 라이더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어반디케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가 문더스트 펄 섀도우거든요. 제 바로 전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제가 최근에도 구매했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광고 제품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펄 섀도우 네 가지로 구성된 팔레트라서 이건 꼭 내가 광고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어반디케이가 글리터 섀도우 스페이스 카우보이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갖고 있는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이 스페이스 카우보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고급스러운 3D 스파클 글리터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벨벳처럼 부드럽게 블렌딩되는 파우더 입자로 가루날림 없이 밀착되고 물먹은 듯 촤르르하게 바세린 광으로 빛나요. 펄감이 타 브랜드 글리터보다 쨍하게 반짝거리는데 때깔이 완전 달라요. 문더스트 아이섀도우 스페이스 라이더 컬러는 스타 카우걸, 스페이스 카우보이, 와일드 디퍼 라이즈 어게인, 코스믹 스페이스 더스트 이렇게 애교살부터 치크, 음영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코스믹 스페이스 더스트 컬러를 눈두덩이에 사용해서 음영감도 살짝 주면서 세팅광과 골드빛으로 스파클하게 반짝이는 느낌을 동시에 줘볼게요. 그리고 핑크 코랄 베이스에 작은 입자의 핑크 골드 펄과 큰 입자의 실버 펄이 가득 들어있는 와일드 디퍼 라이즈 어게인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레이어링해서 덧바를수록 컬러도 더 진해지고 펄감도 더 반짝거리는데 오늘은 딱이 정도로만 한두 번 정도 덧발라줬거든요. 너무 예쁘죠? 진짜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반디케이 글리터가 제 기준 원탑이에요. 지금 너무 예뻐요. 밀착력도 좋아서 어디 클럽 같은 데서 밤새 놀다가 들어와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이 팔레트는 내일 8월 28일 네이버에서 선출시돼서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공식 출시는 9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전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도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그레이 컬러의 파워 모드라는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게 팔레트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그레이 컬러 같은데 이렇게 직접 눈을 사용하면 살짝 브라운 느낌도 보여서 더 피부랑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눈끝 쪽에 사용해 주고 눈 앞쪽에도 사용해 줄게요. 발색이 은근 되게 진하지 않고 여리여리하게 쌓이는 느낌이라서 많이 덧바르면 더 스모키한 느낌으로 되고 그냥 데일리한 무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괜찮네요. 세팅펄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 컬러인 세틴토프 컬러를 삼각존에 먼저 발라서 밑트임을 해주고 이게 컬러가 진해도 세팅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잔량으로 눈 앞머리까지 갖고 와줄게요. 여기 끝에 있는 진한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아이라인까지 그려줄게요. 이렇게 속눈썹 속까지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뷰러로 속눈썹을 위아래로 찝어준 다음에 여기 그레이 컬러로 애교살 쪽을 한번더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미 가닥 속눈썹 V36을 붙여줄 건데요. 이 속눈썹이 이렇게 V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겹치게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거든요. 먼저 가운데 쪽을 뜯어서 가운데부터 차례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빼곡하게 붙여주고 왔고요.
마스카라는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베네피트 팬페스트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쓸어줄게요. 속눈썹 컬링이 잘 되고 속눈썹 리프팅이 잘 되게 해주는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뭐가 굉장히 많아서 속눈썹을 한올한올 하나도 안 빼놓고 싹 쓸어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을 모아줄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완성시켜봤고요. 제가 디올에서는 블러셔를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루즈 블러쉬 컬러 962 포이즌 매트 컬러예요. 안에 이렇게 디올 로고가 박힌 내장 브러쉬가 있고요. 컬러는 살짝 톤 다운된 플럼 핑크 컬러예요. 국내 핑크 블러셔는 거의 다 휜기가 섞인 여리여리한 색감의 블러셔가 많잖아요. 제가 그런 블러셔 컬러에 질려가지고 좀더 채도 있고 명도도 조금 낮은 핑크 블러셔가 어디 없을까 하고 있었는데 디올에 이렇게 예쁘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내장 브러쉬로 쓸어서 발라줘 볼게요. 뭉치면 안 되니까 좀 손에 덜어서 살짝 광대를 감싸듯이 이렇게 터치를 해줄게요. 아무래도 컬러가 진하다 보니까 발색도 조금 짙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사용해줘야 새빨갛게 불탄 것처럼 안 발리고 살살살살 물들이듯이 발라줘야 돼요. 너무 예쁜데요? 장미꽃이 떠오르는 그런 컬러예요. 블러셔로 조금 더 붉은 빛으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거고요. 제가 베이스로 바를 립은 나스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에어매트 립 컬러 체이서 컬러인데요. 너무 예쁜 핑크 모브 컬러예요. 제가 예전에 나스 립 제품도 진짜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 컬러는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 쓰겠다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먼저 립을 바르기 전에 립 컬러가 좀잘 보일 수 있도록 쿠션으로 좀 눌러주고요. 아까 썼던 쉐딩 컬러로 예쁜 오버립을 만들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어주고요. 차가운 톤의 모브 핑크 컬러라서 쿨한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로 깔아주면 너무 예쁜 컬러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줬을 때도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면서 보들보들한 매트 제형으로 마무리가 돼요.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가볍고 입술도 매트 제형치고 좀 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샤넬에서 립스틱을 구매해봤는데요. 이렇게 밑에 샤넬이라고 써있고 요 위에는 샤넬 로고가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이거를 빼서 쓰면 돼요. 생각보다 조금 되게 조그만 귀여운 애가 나와요. 루즈 알리루 벨벳 71호 컬러고요. 보랏빛이 도는 진짜 자줏빛의 플럼 컬러예요. 이것도 매트한 제형의 립스틱인데 오늘은 이거를 세게 바르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입술 안쪽에 아주 살짝만 톡톡톡톡 이렇게 힘을 빼서 느낌만 얹어줄게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조금 더 보랏빛이 들어간 모브 컬러가 되거든요? 채도도 조금 더 쨍해지고 얼굴빛이 더 화사해져요. 근데 오늘은 블러셔를 조금만, 아주 살짝만 눌러줘도 예쁠 것 같아서 살짝만 쿠션으로 위를 덮어줄게요. 그리고 또 제가 샤넬에서 하이라이터를 구매했는데요. 슉 꺼내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어요. 바움 에상시엘 멀티 유즈 글로우 스틱 스컬프팅 컬러인데요. 몇 가지 쉐이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무난한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돌려서 쓰는 스틱 제품이에요. 이렇게 피부에 문지르면 녹는 크림 제형인데 아주 고운 입자로 반짝이는 펄들이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글로우한 물광 표현도 할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사용했긴 하지만 이거를 위에 발라서 물광 표현 느낌을 줘볼게요. 일단 이렇게 광대 쪽에 되게 고급스러운 광 느낌이에요. 이게 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촉촉한 피부 표현은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런 고급진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마 쪽에도 이렇게 사용해주고 턱에도 발라주고 눈썹 뼈에도 발라줄게요. 너무 예쁘죠? 이걸 사용할 때는 꼭 파우더 처리를 생략하고 나서 바로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블러셔도 좀 촉촉한 크림 타입 블러셔를 사용하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시켜봤고요. 머리를 제가 아까 미리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많이 안 하는 7대3 가르마를 타고 왔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내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리뷰를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같이 해봤는데요. 평소보다 살짝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제가 오늘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 이거는 꼭 사서 써봐라 하는 제품은 요거. 진짜 광고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광고 아니더라도 저는 완전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오늘 얼굴에는 이두 컬러만 사용했지만 전부 다, 특히 이 스페이스 카우보이는 제가 단품으로 갖고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펄 섀도우고요.
여러모로 아주 유용해요. 그러니까 내일 출시했을 때 한번 구경 꼭 가보시고요. 맥 스튜디오 픽스 이 루스 파우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톤업 되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톤업 안 돼도 피오피오니 블러리하게 모공을 싹 없애주면서 뽀용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제품들은 다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너무 좋지만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딱내 취향이다 하셨던 제품들만 쏙쏙 빼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고상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블링이들. 안녕!